이죠? How to use Scratch blocks and what they do. Scratch block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들 they do 그것들이 무엇을 하는지 각 블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밑에 영상이 있는데 먼저 영상을 간단하게 시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 텐데 이 영상이 들어와서 보시면은 영상이죠. 밑에 이런 게 있어요. Use start project here. 해서 start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여기에다 둘 테니까 이걸 가져와서 이 에피소드를 같이 따라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이 Scratch Block Explained 돼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Remix라고 돼 있죠, 그죠? 요 리믹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바로 여러분들의 리믹싱 되면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현재 주피터로 로그인해가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겠죠. 그 계정에 이 프로젝트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프로젝트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카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스프라이트만 있습니다. 카라는 스프라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로드라는 스프라이트가 있고 우리가 직접 그릴 필요 없이 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로드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카도 이렇게 핑크 카와 블루 카 두 종류의 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형태의 카 예쁜 카가 그려져 있어요. 이 카드를 앞으로도 우리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래치 프로젝트들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리믹스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로 이 영상에 있는 프로젝트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가져오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진행할지 첫 번째 들어서 자, 그게 요거예요. 요거이고 얘는 일단 좀 닫아 놓을게요. 하나는 닫아 놓고 그리고 있고 요것도 열려 있군요. 그래서 빼내고 자 그리고 영상은 다 시청을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같이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 먼저 제일 먼저 했던 게 프로젝트 스타트 프로젝트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의 계정에 저장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카를 선택하신 다음에 웬 플레이 클릭 플레이 클릭됐을 때 어디론가 가고 그런 다음에 1초에 걸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다음에 등등등을 한 다음에 스톱 올 모든 걸 다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먼저 카를 선택을 하시고 그럼 지금 카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시작했을 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이벤트 현재 위치로 가게끔 하면 되는 거죠. 모션에서 go to 현재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190 y는 마이너스 110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시작하는 위치로 딱 이동을 하죠. 보셨나요? 다시 자 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동차가 클릭하면은 딱 시작하는 위치로 갑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니까 얘가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만큼 올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니까 글라이드 원 sec 2 이렇게 되는 거죠. 글라이드 원 1초에 걸쳐서 현재 위치가 190에 y는 마이너스 7이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여기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해볼까요? 자 클릭하면은 현재 왔다가 가죠. 다시 자동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방향을 트는 90도로 저기 90도 아니죠. 현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각도가 현재 0도입니다. 그죠? 0도. 0도인 상태인데 나중에 자동차를 이렇게 뺑 돌릴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나요? 자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각도가 요렇게 돌아가고 있죠.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반대편으로 돌리면은 플러스 90도 그죠? 또 우리 지금 여기 마이너스 90도로 돌려야 되겠죠? 요렇게 그럼 디렉션 포인트 인 디렉션 가져와서 얘를 마이너스 90도로 바꿔줍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글라이드 해서 어디로 하냐니까 이번에는 여기까지 쭉 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 위치가 어디냐니까 go to motion 해서 go to 여기입니다. go to -83, -17이 되는데
그냥 휙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보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 글라이더 2입니다. 글라이드 이번에는 1세컨드는 너무 짧고 2세컨드 그죠? 2초 정도에 걸쳐서 현재 위치에 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죠. 자, 볼까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왔다가 오는데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자동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 90도로 꺾어진 상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포인트 앤 디렉션 제로. 처음에는 제로로 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도록 구성해 둘게요.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이제 볼까요? 처음에는 제로에다가 방향을 틀어서 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또 이번엔 방향을 포인트 인 디렉션 다시 제로로 바꾸게 되겠죠? 포인트 인 디렉션 다시 제로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글라이드에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글라이드 원 세컨에서 현재 위치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볼까요? 다시 하면은 이렇게 왔다가 또 방향을 틀고 또 오고 그죠?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좀 크게 확장해서 볼까요? 자, 자동차를 왔다가 이렇게 왔죠. 이 과정을 거쳐서 얘가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끝까지 뺑 돌아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성하셨나요? 자, 완성하셨으면 두 번째는 커스텀 체인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벤트 가져와서 이벤트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룩 가져와서 스위치 커스텀 투 블루 스위치 커스텀 투 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포앱을 가져와야 되겠죠. 포앱을 가져오고 if 가져오고 또 if 가져오고 해서 만약에 오퍼레이터 가져왔죠. 오퍼레이터에서 무엇보다 크다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렉션이 0보다 크다. 자동차의 방향이 0보다 크다면은 큰 경우 디렉션을 가져야 되겠죠. 어디 있나요? 모션에 있나요? 디렉션이 있죠. 여기 있네. 가져왔습니다. 자, 디렉션이 0보다 클 경우에는 커스텀을 블루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커스텀은 핑크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오퍼레이트 요렇게 뭐 0과 같다 할까요? 0과 같다. 디렉션이 0과 같으면은 duplicate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포에버를 해서 클릭해 넣어주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그래서 진행하면 레드에서 빙 가다가 계속 현재 레드로만 있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블루로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스위치 커스텀 투 블루 제일 처음에는 블루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0보다 크실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죠? 볼까요? 그래서 자 클릭 그러니까 뭔가가 안 맞습니다. 현재 계속 핑크로 나와 있어요. 핑크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블루로 시작을 해서 0보다 크면은 블루가 되고 0이면은 핑크로 한 거예요. 아 그러네. 우리 친구보다 0보다 큰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는 마이너스 9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작을 때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90으로 왔으니까. 그럼 다시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무엇보다 작다. 얘예요. 얘를 가져와서 디렉션을 0보다 작을 때 해야지.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넣고. 자,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코드 볼까요? 요런 코드예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원했던 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처음에 핑크, 블루, 그렇죠? 다시 핑크. 이렇게 색상도 변환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또할 거예요.